네, 남북 생활화 사전 남한말 통역사 이재훈입니다. 안녕하세요. 북한말 통역사 조미영입니다. 제가 오늘은 재훈 씨에게 산수 문제 하나 좀 내볼까 해요. 아, 저도요? 학교 때 공부를 잘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산수 문제 정도라면 뭐 얼마든지 제가 막 가능하니까요. 더는 수 119에서 65를 덜면 며칠까요? 죄송한데 아까 산수 문제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네, 산수 문제예요, 이거. 산수. 예. 네. 이거 지금 북한의 그 소학교 돌리시죠? 교과서에 나오는 문제거든요. 몰라요? 이 정도도? 설마? 잠깐만요. 아, 문제를 정확히 돌릴 수. 돌릴 수가 뭐예요? 아, 순간 당황했어요. 아니, 돌릴 수. 아, 뭐예요? 문제가 뭐였어요? 돌릴 수? 그러니까 더는 수 119에서 65를 덜면 54잖아요. 소학교 아이들이 다 푸는 거란 말이에요. 빼기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그럼 처음부터 빼기라고 말씀을 하셨어야지. 더는 수, 덜릴 수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헷갈렸어요. 북한에서는 던다고 얘기를 하죠. 던다, 덜기. 네, 아, 덜기. 야, 이렇게 남북한이 또 계산 용어가 좀 다른 게 있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더하기는 그럼 뭐예요? 더하기는 플러스라고 하죠. 아, 플러스. 네, 플러스. 아, 굉장히 정감 있는 단어인데. 네, 플러스. 저희 플러스. 아버지가 플러스, 플러스 많이 하시는데. 아, 그래요? 아, 네, 플러스. 빼기는요? 빼기는, 미누스. 마이너스가 아니라 미누스. 미누스라고 해요. 예. 네. 왜 미누스지? 미누스죠? 그럼 마이너스는 왜 마이너스예요? 네. 아, 영어식 표현이 마이너스고, 그쵸? 제가 볼 때 네. 러시아식 표현이 미누스인가 보다. 네, 이런 걸 두고 아마 영국식 표현이가 아닐까. 아, 영국식이에요. 넘겨보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곱하기 나누기는 뭐라고 하나요? 곱하기 나누기는 남북이 똑같아요. 곱하기 나누기. 확실해요? 몰라서 그냥 똑같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솔직히 공부를 잘 하진 못했어요. 그 왜 학교 때 다닐 때 보면은 네. 꼭 시험 기간만 되면은 공부 계속 평소엔 안 하다가 막 밤패가지고 막 깜빠니아식으로 공부해가지고 다음날 네. 시험 당일에 가가지고 치고 막 깐닝구하고 이런 친구들 있었거든요. 재훈 씨도 혹시 그런? 아 지금 저는 오늘 미영 씨 왜 그래 오늘? 아 무슨 아니, 뭐가 차차차 깜빠니아하고 뭐 깐 깜빠니아는 뭐예요? 깜빠니아가 밤패가지고 몰아서 공부하고 막 시험 당일날 친구도 컨닝하고 막 그런 친구들 왜 남한에도 있지 않아요? 아 알겠네요 알겠네. 네. 깜빠니아가 그러니까 남한에서는 벼락치기 네, 그렇죠? 그렇죠? 깐닝구가 컨닝. 그렇죠. 몰래 베껴 쓰는 거 남의 거. 아 네. 예, 저도 뭐 학창 시절 때 생각나네요. 남한에서는 그 주요 과목 중에 네. 국영수를 아, 가장 맞아요. 주요 과목으로 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북한에서도 국영수 위주로 하나요? 북한에서 똑같이 국영수를 잘하면 아, 그 친구 공부 잘하는 아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받고요. 아, 북한도 영어를 따로 배워요? 영어 그럼요, 교육을? 그럼요. 배워요. 오. 사실 저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로우반이 있었거든요. 네. 러시아어를 아, 러시아어. 네, 예. 그래서 근데 제가 2학년 올라가면서 로우반이 싹 없어지고 로우반. 지금 다 영어를 배우고 있고요. 대신에 미국식 영어가 아닌 영국식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 차이를 그럼 정확히 아시는 거예요? 어, 그럼요. 어떻게 되죠? 네, 일단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냐고요? 어떻게 되는지 남학생들은요, 뭐 네. 도시에서는 자동차 실습 같은 거 하고 또 농촌 지역의 그 남학생들은 뚜락도루 실습 이런 거 하고 또 여학생들도 다른 여학생 실습이 있거든요. 근데 뚜락도루가 뭐예요? 뚜락? 뚜락이 아니라 뚜락도루. 뚜락도루. 아, 부러운가요? 이거는 뚜락도루? 네. 뭐죠? 뚜락도루? 어떤 외국어 네. 같은데. 네, 뭐죠 외국어죠. 이게? 트랙터 혹시? 네. 트랙터예요? 트랙터. 아, 트랙터. 네. 트랙터가 뚜락도루. 네, 네. 농업 시간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 농촌 지역의 남학생들은 트랙터 실습 시간이 있죠. 아, 남한에도 그렇게 좀 구분되어 있는 수업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자들에게는 공업이라고 해서 공업을 좀 배웠고 여자들은 가사라는 과목이 좀 있었거든요. 아. 그리고 또 뭐 교련 이런 것도 있어요. 교련. 교련. 그때는 막 이런 총검술도 배우고 했었거든요. 아. 저희도 그 왜 조기대 활동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아, 저희는 막 총검술 할 때 아, 사람들이 막 촥촥촥. 저 실탄 사격했었어요. 네, 30점 만점에 아, 29점 받았어요. 아, 점을 쓴다고요? 네, 네. 아, 저 죄송합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실전 응용 갑시다. 아, 근데 아, 내일 시험인데 나 너무 벼락치기를 많이 해가지고 너무 피곤해. 니가 좀 컨닝하면 안 될까? 또 밤패서 깜빠니아식으로 공부했구나. 그래도 깐닝은 안 된다. 그렇죠. 예, 이렇게 깐닝구 안 시켜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좋은 친구겠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남북생활사전 시청자 여러분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진짜 알지. 됐다 부탁 좀 드린단게요. 휴식이를 누르라고. 구독. 진라도 함경도 구독 11개.